전 이 대화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 가진 느낌이 있잖아요. 교장이 멱살 한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리겠죠? 듣기만 해도 섬짓한 말들,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건 한 전체 대화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화방이 그냥 침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익명 단톡방이었습니다. 학교 문제를 논의하자는 대화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갑질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도대체 이 대화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단톡방에서 나눈 이 대화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 이 단톡방 어떻게 언제 생긴 거죠? 일단 생긴 건 지난 2021년 9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학교에서 뭐 과밀학급을 좀 해소해보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임시 조립식 교실입니다. 이걸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듈러 교실의 경우에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교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단톡방을 처음 만들게 됐고요.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단톡방에 처음에는 학부모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 라고 합니다. 학교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비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군요. 네, 개설 당시에 1,0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돌아섰는데 모듈러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최근에 366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6일 기준으로. 모듈러 사업은 뭐 민원 제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죠. 학교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모듈러 교실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좀 감시도 할 필요 있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단체 채팅방을 좀 유지를 하기로 해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좀 이용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처음에는 모듈러 교실 반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처럼 이게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계속 이어지다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 커뮤니티로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장 부검합시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교장 선생님 뭔가 일을 가면서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하더니 부검해봅시다. 부검 크크크.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사인을 밝히려고 하는 게 부검인데 거기다가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뭐 미쳤다라는 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안이 이 자기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았는지 이 실명을 그러면서 누구누구 씨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다 오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이 주차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좀 민원 같은 걸 제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선생님들이 왜 뭐 일개 선생이 학부모들한테 이 주차하려고 예산 따오라고 호통을 치냐. 뭐 좋은 차도 아닌 차 탄다고 왜 차를 강남 비싼 땅에서 이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느냐. 돈 내고 주차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주고받던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다 보니까 또 우리 그의 남편 권력을 들먹이는 얘기들이 또 와르르 쏟아졌다는 거죠? 네, 21년도 9월 17일에는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뭐,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다. 괜히 사회에서 난다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진짜 이런 점잖은 아빠들이 나서면 무서운 것 아셔야 할 텐데요.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전 이 익명방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이잖아요. 우리들 톡을 통해서 많은 쌤들 신상에 변화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이 대화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힘을 가진 이 느낌. 우리 힘을 증명해봤잖아요. 선생들 갈아치웠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제보자는요. 이 방에 올라온 글 상당수가 선생님들을 저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난이나 조롱, 교사 실명 등을 거론하면서 사과문을 요구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사 개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익명이라는 이제 가면 뒤에서 자행되어 왔고요. 본인들 입맛대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교사의 신상이나 알림장 내용마저도 이곳저곳에 공유되고 급식실 운영, 주차장 문제, 교과서 선정 등등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단톡방에서 말괄부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조림돌림 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혹시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도 톡방에 오르내릴까봐 두려워서 아이들과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자, 지금 이 선생님이 그 해당 그 강남의 그 초등학교 현직 교사분이세요. 교수님, 방금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행여나 여기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그 단톡방에서 칠성판에 올라가지고 막 아주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겠구나. 그런 겁이 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난도질을 당할 수 있죠. 원래 저런 식으로 익명으로 이제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 밝히고 신원 밝히고 하는 얘기와는 아주 다른 얘기들이 오갑니다.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평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접을 때 정말 본성적인 뭐 아주 남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아마도 지금 이 단톡방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면서 점점 심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아주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이런 의도로 욕설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악담 같은 거를 막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쓰다 보니 재밌네요 지금 그런 거. 네, 남한테 악담하는 게 재밌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대상이 선생님이라는 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게 좀 쇼킹하기는 한데 원래 인간들은 원래 저런 모습이에요. 뭐 리스키 시프트라고 그 점점 익명 속에서는 뭐 공격성이 증가하는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저러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강남 초등학교 아 나 이놈의 학교 못 다니겠다 하면서 가신 분들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단독방이 2021년도 개설했는데 2021년도 말에 정기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교원 전출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 학교가 70여 명 있었는데요. 23명, 33%가 비정기 전보 전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5년간 있어야 되는데 근무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파견이나 휴직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저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애한테 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익명 단톡방 같은 건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결국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 교원들의 인력이 줄어들면 결국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 전달을 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내 아이에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을 욕하는 게 재밌어도 결국 이렇게 익명성 뒤에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잠시 좀 냉정을 찾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도 모든 학부모들이 다 저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들이 아유 그래도 그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너 강퇴. 정말 이게 뭔가 우리 가끔 그런 사례들을 보잖아요. 물론 이수종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라고 해야 될 이게 구축이 되면 거기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지난 26일에 이 방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폐쇄 이유가 이게 외부인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 편히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도 아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저런 갑질을 하는데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었던 걸까요? 아,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없앤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얘기를 못하겠어서. 그러면 저 얘기에 따르면 외부인 빼고 또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 해당 초등학교 어딘지는 지금 단톡방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단톡방이 아니라 저희 죄송합니다. 아, 단톡방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말이죠.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